아무것도 없네요. 원고도 없고. 여기 내 얼굴이지. 내 얼굴 보게 되면 저 양반의 이름이 뭐 많습니다. 옛날엔 문용명이라 용영제. 그래 문선명. 그래 뭐예요? 네? 참 뭐가 되면서. 그건 나, 나중에 장사꾼들이 자기 막 장사꾼 나갈 때 자기 귀한 것을 싸게 자기 동네 사람 팔기 위해서 보관하는 물건. 이거 참부모야, 참부모. 참부모가 나오고서 참부모, 어린이가 잘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잘라버렸어. 그, 참부모라는 사람이 언제 진짜 참부모 됐어? 몇 살 때 참부모 됐겠는 얘기야. 알아봤어요? 강선녀. 예? 남에서부터 참부모가 해서 나가지고 참부모가 됐겠어. 그 답변하기 힘들지. 남에서 참부모가 태어나지 않으면 잘해서 잘할 때도 참부모고, 커서도 참부모고, 영원히 죽었어도 참부모 될 텐데, 나기 전서부터 참부모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그 참부모를 전부 다 꿈에 그리고 꿈 가운데 실제적인 아들, 딸과 같이 살아가고 살 수 있으면 탕감복귀라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참부모가 완성할 때까지는 천주복귀입니다. 해봐요. 천주복귀. 천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평화대에서 아담이 양반들은 천주라는 말도 모르고 그 천주의 그 집 가운데 집주인도 앉아가지고 토요일교 문천주가 참부모의 주인이라고 그 주인 앞에 자기가 멋진 사람 먹고 제일 출세하겠다는 도둑 같은 마음을 갖고 사는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평화대사 무리가 많아. 그들 앞에 참부모가 참부모라고 나타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날 수 없지. 그러다 말고 참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가려버려가지고 평화대사, 평화대사. 무슨 대사? 예? 평화대사에 자기 얻어서 해야 되잖아요. 참부모로부터 단단한 수를 받고, 일장의 저 춘몽 같은 일생을 그 꿈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결의를 다 하더라도 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부모를 전부 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참부모 이름을 부대가 태어나겠던 데는 그 앞에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가 주체되어 한국에서 누구누구니 알아달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아이고 귀한 선이 왔습니다. 내가 환영해야 되겠나? 내버리고 쫓아버려야 되겠나? 윤정로 여러가지 배짱이 있어. 이거는 이제 세계일보 사장이 되더니 말이야. 그 세상을 전부 다 교회의 사슬을 좀 알지만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쌓아놓은 선생님의 사정은 모르는데 선생님이 되어진 모든 것을 우리 신문사에 따라, 신문사 뒤에 따라해요. 신문사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무엇이든 다 해달래. 다 해줘야 돼가서 다 안 해줘야 돼가서. 윤정로. 에? 에? 그 교회 사람하고 말이야, 이 신문사라 사람하고 가만 둘이 국장이 일곱 사람 같이, 7대7인데 말이야. 가만 보니까 통일교회 봉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수 있는 환경과 자산을 갖추는데, 신문사 살던 사람은 신문사 외밖에 몰라. 전도를 안 하고, 뭐 천사세계 없고, 뭐 참부모세계. 그 단계가 8단계를 넘어가서 사다리가 놓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사다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다리를 어떻게 올라간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지. 그럴 때 내가 두 사람들, 두 패를
자, 신문사가 귀하냐? 통일교회 개척사가 돼서 선교사, 혹은 내가 교회 책임자가 중요하냐 할 때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네? 네? 뭐지? 개척사. 아, 그래, 개척사 누가 알아? 뭐, 신사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대로 교회부터 앞세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을 교회가 신세를 지면서도 말이야. 그 신세 갚을 줄 모르는 통일교의 무리들. 네? 무리들. 통일교 패들. 이런 생각을 하시니 자기와 다른 무리, 자기와 다른 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언제 하나 더 갔나? 윤정로 중무상 하나 될 수 있어? 예? 그만 봐, 교회 얘기도 못하고 있더라고. 예? 교회 선교사 뭐 하고 다 몇 개 나라씩 선거 와가지고 다 선거라도 못 들어가는 만큼 그 외국을 다 물적을 알고 거기에 호흡을 맞춰서 숨 쉬고 숨 쉬는 곳에 박자까지 장단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말이야. 신문사 얼마나 사나요, 그게. 두 사람 밖 가운데서 문총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신문사 사람이었어. 못나고 못 입고 못생긴 통일교회 책임부처의 한 목을 하는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윤정래 다음. 누가 그 얘기 뭐하죠? 에? 자기들이 고생시켰나? 고생 하나 갔다는 선생님이 사가서 고생을 시켰지.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좋겠어. 어둑했어. 막 이런 얘기든 딴 얘기 때문에 오늘 정도 자네의 날에 대한 본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몇 시간 후에 나올지 모릅니다. 예? 그 참 자네의 날인데, 참자의 날을 원해요? 자네의 날을 원해요? 참자네의 날인데 참자의 날이 어떤 것이 참자의 날이라고? 아이고, 원도가 태가게 되면 참무가 느끼게 되면 참무가 물론 널럭널럭한 뭐 일부까지의 색깔이 다른 참무를 들어도 그 익은 참매를 감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원두막 주인밖에 몰라. 그 원두막 주인보다도 우리 같은 사람은 원도가 태가 되면 그 원두막 주인이 제일 먼저 팔아먹었다는 먼저 찾아가가지고 딱! 맞아. 봐봐. 아이고, 저, 아이, 밭을 보고 참도 그냥 와도 무슨 말이야. 예? 맛본다고 해가지고 까풀이로 100개는 먹고 팔 수 있어? 안 팔 수 있어? 팔려면 나한테 팔려는 거야. 이게 얼마야? 그러면, 뭐, 예? 주인이 진짜 안 되면 내가 얼마 값을 물었으면 간문대로 말 없이 지불하지. 그건 뭐 맛이 어떻고 그렇게 하네. 밭의 맛을 알고 맛봤는데. 그 주인이 모르면 이놈의 주인이 그 누막 할아버지의 손장가 아들인가 동네에 혹은 매춘되는 사돈집에 친척집에 사오느냐 며느리들이냐 그 친척이냐 그럼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고 가는 사람이 앞에 전부 다 답변 못 해가지고 맛있는 참을 진짜 아는 사람이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만 주인이 먹고 싶었던 제일 좋은 걸 다 먹을 것을 딱 해가지고 따기 전에 사오게 할 수 있는 그 원두막 주인이 없더라고. 그 우리 같은 사람은 밭에 냄새를 맡았더라고. 햇빛에 비치는 전부 다 참을까에 다섯 개 열렸으면 가운데서 제일 큰 놈, 일반은 모르겠는데 큰 놈만 잡아가지고 욕심 버리게 돼가지고 갚아 들고 요거 사갔다 가지고 우리 그렇지 않아. 어? 온도 저, 그 줄기에서 그 저 꼭지에 달린 그 꼭지 앞에 보게 되면 햇빛에 비치면 반사한다고 해요. 솜털이 없어. 가만 보게 된단 말이야. 그, 전부 다, 꼭지에 가까운 저, 이 열리 여기는 뱅질뱅질하게 손톱이 없다는 게, 그러면 점점 작아되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 앞에 오게 손톱이 가다. 그 거리에 차에 들어가져가지고, 맛을 알 수 있고, 원수 간 참호의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내 손이 닿았으니 5등까지 네? 구별해놓고 1등은 1등한데 그대로 3등 이래 가져가지고 딱 죄해가지고 주인한테 물어보 주인이 몇 등인지 몰라 어? 등수하게 되면 아이 5등 몇 배가 어? 가슴이 할 건데 이해되지 꽁지만 바라보고 어? 예, 있는 값을 쓴 거 전부 다 어? 장사 모르고 5번도 와도 선생님이 가만 안 들어 어? 전부 다 그런 걸 다섯 번째를 죄를 판단하면 다섯 번째가 등 참부를 원숨 따다놓고 그다음에 그 전부 다 1, 2, 3, 4 된 거 나중에 전부 다 농구라는 거 있다가 내게 있다가 다섯 번째 값을 치르고는 1, 2, 3, 4 돈 안 주고도 대신들 주인 되었으면 좋은 참물을 팔지 제일 나쁜 거 팔았구만 그럼 아이고 그럴 수 없어 제일 좋은 거 팔았어 아 그러면 1등 2등 3등 4등까지 내가 따가지고 가서 볼 때 당신 5등이 좋소 할 때 5등 좋다가 가서 4등 좋다가 가서 1등 좋다가 갈 거야 에? 평화대사들 이 똥개 같은 자식들아 뭘 얻어먹으려 되는 거야 주인 노릇을 알아야 돼 응? 1등이 얻어놓고 2등이 얻어놓고 3등이 얻어놓고 4등이 얻어놓고 내가 평화대사 개인을 불러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 대통령 후보자 누구누구누구 대통령 다 간판부터 해들어 미국 가서 그래 미국 가서도 난다긴다는 사람 다 난 만나도 안 만나죠 안 맞는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제네 신문사에 왔을 땐 달맨들은 신문사의 사장입니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물어보거든 심사 몰라 왔을 땐 달이 뭐라고도 몰라. 참으면 참으에 전문에 되고 도마도면 도마도에 전문이 되고 수박이면 수박에 전문에 팔아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니까 자기야 장단 맡아가지고 살아남지. 에? 지금 비상사태가 됐는데 요즘 뭐 세계 경제 공황 까꾸름 어? 뭐예요? 항공 재경 날아가는 돈 주머니를 잡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못 잡아. 소련이 못 잡아. 어? 누구나 못 잡아. 그런 걸 아는 사람은 빛깔을 알고 환경 냄새를 맡고 하는 사람들, 통하는 사람, 미래에 예언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날아가는데 따라가는 냄새 맡고 따라가는 냄새 맡을 줄 알아요? 내가 이제 금년 4월 달까 4월서부터 지금까지는 여기에 전부 다 뭐야 이게 무슨 정 천정궁 천정궁이 뭐 귀한 거예요? 정태가 무슨 정태야? 머무를지야, 머무를지. 섭! 근황은 머물지 않아, 이 세상에. 그래, 뚜껑을 닫겠다, 하나 딱 붙여놓으면 꼼짝 못하고, 한 달에 천년 말년 남아줄 수 있는 발정체가 생겨버려요. 천정궁에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름이 천일국이에요. 두이째지요? 사람이째지요? 사람이지요? 하나네. 천일국. 그 천일국, 천정궁 바른 궁전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야단이야. 내가 빨리 가보니까 너 떨어졌지 너 나한테 지지 못해 오만 가지 궁이나 잘난 대통령이 잘나 오더나 비서수나 전부가 야단이야 그 왔다 갔다 이 부도태가지고 그 머물지 그 글자에서 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전부 다 형태 자체까지 잊어버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뚜껑만 딱 천년 말년 발을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정궁, 천정궁, 천일국,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다. 그건 두 사람이 하나 된 나라. 나라에도 말해도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여기 나라에 대통령 한다는 사람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삼천리 반대 무슨 운할 팔았어? 아 운하 50m 100개는 아이고 바다를 싹 둘러싸이는데 운하 벽을 높여 냈다가 태풍이 불어가 터지게 되면 물바다에 꼴랑 빠지는 대한민국이 될 텐데 주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에 불을 들어라 해요. 나는 37년 전에 30년 이전에 한일 터널을 계획했어요. 그 계획을 세워놓고 쓸 비용까지 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했지만 일본 나라가 저것도 꿈도 안 꿨어. 미국 꿈도 안 꿨어. 베링 해운 문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계획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3년, 4년, 5년, 7년이 됐는데 요즘에야 소련인 울트고 베링 해운 소련 영토인데 미국보다도 우리가 앞세보라고. 세계가 못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이 볼 때 그 소련 놈 터준 놈이구만. 5년, 7년 갈세 경비 있고 3년 동안 그 정원보다 일할 수 있는 경비를 내가 지불하고 있는데 그 갚을 내용, 그 알아주었던 내용들 그 사람이야. 그 무슨 녀석이야, 이게? 여기 평화대에서 뭐 어떻고 어떻고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요새 뭐 저 형진아 어디 가서 형진이 천복궁을 만들라 그래 천복 하나님의 복을 쌓을 수 있는 궁 그거 아니야 천복궁은 천년 말년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한때라도 천복궁에서 쌓아졌던 나라의 물건을 배급받고 우리가 보호받는 신세를 지고 살고 싶은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 어떠한 종류의 사람에도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지 않지 않다 이때는 말이야 어떤 말이야? 에? 이때는 말이야 이게 뭐 말 타러 갔던 거 아니야 똑똑히 해야 돼 자기들은 상판 대목자 문총재 비교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력으로 해도 아 세계 전부 다 노벨 수상자 뭐 어떤 이름 받은 사람은 미국에서 그래 문총재를 굴복시켜 가져가지고 고성화나 기성화나 하는 나라는 미국 대통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돼갔다가까지 문총재를 감옥에 쳐내가지고 그렇게 될 줄 아만 말이야. 감옥에 나와가지고 왜 살게 뭐 대통령이 똥똥 후루도 못 들은 거지 그런 녀석들 죽으러 떨어지는 거지 내가 한마디 하면 문제가 크다고 여기에 한국의 과장급까지 왔으면 다음에 기록이 나 있습니다 외국에 가져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증거적 재료가 어디 있어 자기가 맨들여야지 누구누구 여기 과장급 문법 여기 국장급 하게 되면 되면 세밀히 기록되어 있어. 미국 국회 도서관에 수 없는 재료가 왔으면 다행이 있어. 세계 200개 이상 세계 재료가 도서관 재료가 다 들어와 있어. 그 문청장이 꿈꾸느라고 그러면 했겠어? 돈이 많아서 돈사랑을 그러면 했겠어. 몇천 년. 애국 사상의 전통을 입고 죽지 않고 애국하도록 하는 사람 못하는 것, 재를 적으로 모아가지고 한국을 보호하고 레브림이 하니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증거할 수 있는 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섭게 알았어. 무섭게 알으라고. 국회 도서관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 왔던 타인의 재료가 필요해. 국회 박물관에 없거든. 와서 돈 내고 참관료를 지불하면서 그런 노래 배고 보니까 이야 언제 저 레브림 믿는데 이게 자기들은 지금 믿는데 나 해방
25년도 안 돼가지고 전에서부터 그런 준비하고 있던 날 사서 워싱턴 타임이 무서운 곳입니다. 미국의 국회의회에서 그래요. 미국의 3대 신문 가운데 꼭대기 신문사가 미국의 정책 방향을 보호하기 전에 미국의 갈 길이 막혀버려. CIA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알아요? 지금 내가 이번 얘기하지만 15분 이내에 옛날에 16개 부처가 있던 이제 하나가 되었어.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주파수의 파동을 따라가져가지고 레브레눈을 알아요. 한 15분 내에 번역을 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정보처에 보고 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오늘 기분 좋게 욕을 들어 미국으로부터 뭐 프라프로부터 욕을 퍼버리면 욕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움도 잘해. 싸움에 재본 적 없어. 씨름도 잘하고 축구도 잘해. 앞으로 올림픽 대회 주인 누가 되나 봐요. 명년에는 여자 올림픽 대회를 하게 돼 있어. 그거 알아요? 나라의 꼭대기 있던 패더라. 그때가 됐는데도 오 대통령 우리 저부터 청와대 패들 좌석을 내놓아라. 유엔이 허락자. 아벨 유엔의 인증서가 없다. 그럴 때가 올지 모릅니다. 왜 이 말을 한 말이지? 내가 제도를 불이하다고 똑똑하게 그려야 될 때가 왔어요. 눈은 눈, 내 눈보다도 내 눈이 작기 때문에 멀리 투시할 수 있어. 눈 큰 사람 겁 많지. 평화대사 가운데 눈 큰 사람 절대 태가에서 하지 말라. 한번 외치면 도망가 버려 없어. 산고기도 새 산고기 넘어간다는 얘기. 눈이 작아야 돼. 그 카메라, 고급 카메라는 가져옵니다. 작게 여기 조리해야지 멀리 가서 째깟하고 딱 찍어가지고 비밀 복귀했더니 뭘 들어가 있는지 다 조사해내야 돼요. 운천재 말도 잘한다는 소문가 합니까? 저 사람 묻게 되면 답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왜? 공명권인가서 공명권. 잘 만든 TF, CD를 만들어 놔가지고. 언제나 해서, 뭘 물어보게 된다면 공명될 수 있는 자리에 딱 있을지만 내놓은 말이야. 그거 다 울려 나와서 답이 다릅니다. 세상만 사 그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알라고 하지 않아도 공명권에 가서 메달로만 맞춰놓으면 뭐 비밀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계 홀로 싸워가지고 이만큼 최고의 명문가의 자식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왕자 왕권의 설의 왕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정의 명문가의 이름을 쓰더라도 하나가 그 명문가가 반대하고 울타리를 해주니 만사가 오케이지. 오케이는 뭐냐? 오픈 오브 더 킹도, 오픈 오브 더 키친, 오픈 오브 더 코리아. 코리아가 뭐야? 코를 깨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소세 깨서 코를 깨가지고 그러는데 내 말이야. 별수 없지. 도서를 통해 죽으면 들어갈 거야. 들어가야 안 죽으면 빼다구다 녹아나는데. 이마에 한 대만 다가 쓰러져 가져가지고 뼈와 살과 가죽이 상처 안 돼가지고 그래. 코끼야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코리아.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 남의 집에 부대집 가더라도 저 도움 말이요. 아줌마 있으니까 집 뒤에 사람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벽 같은 데서 저 키친에 가가지고 거기에 저 엄난 냉동 저 뭐야 냉동 창고 가서 문 열고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꼭대기 있는 음료수 같은 거 마음대로 꺼내먹어도 주인이 와서도 전부 다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목마르면 집에 들어와서 자기 손님 앞에 고마운 인사 한마디 하고 주인이 제일 좋은 저 냉장고에서 와서
술에다 한 잔 나눠주고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형제주의적 세상이야. 형제주의. 네? 부모주의 없어. 아무나 전부 다 할아버지 시제에 장세가 뭐든 뭐 고급 술든 뭐든 먹고 싶은 거 다 둘이 만나가지고 저 누나 본다 그것으로 좋게 오케이 한다 오케이. 그래서 오픈업도 킹덤이야. 내 얼굴 다 보입니까 저기? 이거면 원고도 없는데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잘 했다 그 이상 뭐라 갔나? 그 이상 한마디 항신제 들을래? 듣겠나 안 듣겠나? 매일같이 울면서 눈물이 끊지 않고 콧물 인물 삼성을 흘러가져가지고 인주를 통해서 여기 흘러가지고 들어가지고 똑 떨어져가지고 저 사이에 흘러가 배꼽에 처해가지고 배꼽에 넘쳐가져가지고 남자들은 볼록이 등을 타가져가지고 쨘데서 오점 나올 때가 땀빨까지 오점 사가 뽑았다는 그런 충신의 도리를 세울 수 있는 내가 되었다는 사람이세요? 뭐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게 왕체가 있어, 왕체. 큰 골세가. 삼시대 여기서. 옛날, 요즘엔 뭐, 이번 머리가 바뀌었는데, 일제로 딱 있었어요. 그래, 골상을 접어들어도 날 보는 사람이, 자기 한 명을 죽는 데는 이게, 암만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고 성공한다. 끝까지. 120세 이상 산다는 평을 하고 있어. 뭐, 암만한 사람 같아도 117세 이상 넘습니다. 이런 간판 붙여놓고 말이야. 선전에도, 그런 말들이. 쪽둥이가 지나해. 쪽둥이가 지나가지고 내가 이번에 왜 사건만 안 돼서 요즘에는 지금 저한테 이게 허리가 전부 다 울려떨어져. 이 등뼈가 하도 박았기 때문에 지장이 많아. 지금도 이게 높여주기 힘들다. 혼자 일어서지 않고 말이야. 이거 옛날 같은 뭐 혼자 두 발로 쏙 일어서드는데 손이 발 대신 해줘야 돼. 손을 받고 다리를 이렇게 못 들어.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하는데 쫙 펴가져가지고 이 손이 도와주는 거 이렇게 쓱 하고 또 이쪽도 이렇게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발자국만 걸으면 정상입니다. 이거 비밀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 건강하니까 100살 부대 넘어 살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 이상 알고 있어 내가. 그 이상 몸을 이빨도 봐도 이건 40대 이빨입니다. 흰색 남자의 속구라 하자는 문제. 또 이빨이 하얘지라. 하라지 하얘지. 연난된. 훈련된 이빨이야. 하고 물어봐요, 이제. 그런가. 이빨은 왜? 많이, 예? 흠지도 해봤고, 백흠지도 해봤고, 다 해봤고. 왜? 예? 고문 닫느라고 이빨이 줄이가 났어. 그 종교, 재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의별 역사가 있어. 그 역사. 자기 때문에 누구야 이거? 아? 뭐야? 그야 나보고 이렇게 되잖아. 뭐라고요? 선생님은 자기 옷 입는 것도 말이요. 보통 사람 15분 하에 다녀가지면 3분 이내에요. 그 얼마 경제적이에요. 길 가는 것도 남이 말이요. 1시간 반 걸리는 1시간 20분. 20분을 잘라 모을 수 있어요. 왜? 남들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이요. 1인치에서 3인치 넘잖아. 라스바스가 그러면 그 호텔이 사방에 삼각대로 몇백 미터 돼.
이것도 좀 노래해 먹은 날 1인치만 딱 맞춰가지고 걷게 되면 마루에서 1인치 이상 안 떠요. 싹 여긴 턱에서 탁 싹싹을. 그러니 한 발짝에 15cm, 7cm 도하는. 그러니까 남들 보게 되면 이 좋은 길 같은 데서 싹싹 빨라. 20리 가면 25분, 30분 빨라. 그 배가 내가 3배가 되었어. 바쁜 세월에 빠른 도수를 맞춰야지. 빠른 세월에 낮은 도수 맞추면 흔 물러가는 거야. 용목다 망해서 없어진 보살사가 도망가야 되는 거야. 문청지 세상에 반다고 반다고 도망가서 앞세갔지. 앞세서 뒤따라갔어. 대한민국의 대가리들 잘났다고 외국이여 가지고 높은 대치다도 자랑하지만 말이야. 나무 축구 같은 거 내가 가르친 방법을 몰라. 이라 축구가 앵골림이가 이번에 이야 1점 모자라고 2등 될지 몰라. 어느 거 한 점만 떨어지려면 우리가 1등 할 때 말이지. 그렇다고 뭐라고 난도는 지금까지 저 없다. 최고 국가대표가 1등, 2등, 3등은 니밖에 안 되는데 저 의리야 이러는 여덟 번째 내가 1등 하려고 딱 하면 기업 쪽에서 몇 사람만 기업 쪽은 1등 해요. 이길 오니까 태평 성대화가 태평순이 돼가지고 좋으니까 또 이겼지. 그게 사람 망치는 거야. 왜 남미 같은데 여기 남미 지금 브라질에 우리 축구팀 둘이서 6명합니다. 미국에 전부 다 우리 브리지포드의 이 축구팀이 동부 수천 학교 가운데 1등하고 있어요. 우리 저 브리지포드 대학이 전부 다 코네티컷 주에서 이제 전부 다 팔아박아 쫓겨나 없애려고 하던 것인데 이제는 뭐 이리니 무슨 뭐 저 해봐도 안 되는 거야. 해봐도 안 되는 학교 뭐야? 하바드. 그런 사람들이 무섭게 하던 우리에게 의논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왔어. 유엔 대학을 만든다고 했는데 자기들 한다고 안 되거든. 어떻게 문충지 유엔 대학을 해? 망한 그 회사를 5년 만에 이제는 전부 다 옛날 기준 다 복구해야 돼가지고 주변 국가가 와서 자기들 등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학교에 비밀리에 학교 보내갔다고 경제에 붙었다고. 잘해서 그렇게 됐겠어? 못해서 그렇게 됐겠어? 아! 여러분, 일본 놈들. 일본 놈들 손들어봐. 몇 사람 왔나? 손들라! 이런 일본 놈들아. 야 많이 왔구만. 한국 놈 손들어라! 한국 사람도 많아. 통일교는 일본 통일교 되기 쉽다. 내가 죽게 되면 3년 이내에 가능해요. 3년 이내에. 내가 하게 되면 30년, 300년도 안 돼요. 그래, 내가 빨리 죽어야 돼갔어. 오래 살아야 돼갔어. 일본 사람은 빨리 죽어야 되지요. 눈을 신호라고 있어요. 아, 이번 이 자네라는 매대예요. 49회입니다. 한 해를 가하면 59개 넘어가요. 우리 희년이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쌍합 전부 7, 8희년 무슨 50, 100년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9회가 되면 50회가 되는 경계선을 넘은 일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로로 돼요. 예? 구수와 맞먹는
칠판에 쌍합 희노인데 칠판에서 구수를 이제 구십 또 이제 구하고 십이 지금까지 떨어져 나가서 사탄세계 구와 십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십일까지 여기 열 하나까지 그다음에 열 하나까지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이게 서생장성완성 이것이 셋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인데 삼사십입니다. 알겠어요? 이것을 하나 수평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셋 때 하나 둘 셋 그러면요 넷 다섯 다섯이 이게 절반이 됩니다. 다섯 그러면 여섯 둘 할 수 없어. 여섯 일곱 되게 되면 이것이 절반이에요. 다섯하고 일곱이 이제 우리나라가 몇 번째 나라가 됐냐 하면 개인 복귀 시대, 가정 복귀 시대, 종족 복귀 시대, 민족 복귀 시대, 국가 복귀 시대 다섯 번째입니다. 우익이든 좌익이든 이 오차 고개를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좌익 할 때는 말이야 왼손만이다. 좌우익이란 말 안 해요. 그러나 우익하게 된다면 오른쪽 할 때에 오른쪽이 있기 위해서는 선의 조건으로서 왼쪽을 인정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익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정한 선의 조건을 중심 삼고 위된 말이 성립되지. 아래에 선의 조건이 없게 되면 위가 공동 떠가지고 어디 갈까? 선의 조건. 선의 조건이란 말 해봐요. 그럼 남자라는 말. 아담 혀를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겠나? 여자를 창조했겠나? 아? 남자라는 창조하기 위해서 선의 조건이 여자였다. 여자들 알아야 됩니다. 남자 창조하기 전에 오른쪽이 있기 전에 왼쪽을 만들어 놓고 왼쪽에 맞게끔 오른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은 하나가 어디서 볼 때는 선의 조건 왼쪽을 본다 가지고 남자 만들었으니 여자만이 언제든지 도수한 자를 맞추면 이것은 오목이니까 볼록의 물은 언제든지 골게 매름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야, 이 세상의 평면이 멈춤이야? 정적인 기준이 멈춤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진리의 참된 출발의 기원이 뭐냐 하는 데는 이건 이런 타당한 사상이라든가 종교계의 실체구를 중심 삼고 논거를 세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해야 돼. 왼쪽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 반대도 안 가지고 위만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야. 왜냐면 아래만 그것이 쌍합이라, 둘이 쌍합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7년과 8년을 말이야. 7년과 8년. 이 7년하고 7, 8, 9예요. 9 꺼지면 시가 없, 10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면 도상에 이른 1, 2, 3, 4, 5, 6, 7, 8, 7, 7에서부터 7, 8, 9 이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7, 8, 9 되면 10이 어디 가서 둘로 맞출 수 있는 십수가 없어졌어. 십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어? 여러분, 이제, 주역의 십간 십이수. 십간이라는 것은 가운데, 에? 이것이, 이걸 보게 된단 말이야, 이게. 이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이 새가 간이 몇 개 가서, 열 개 되는데, 10개가 되기 위해서는 11수가 없어가지고 10개가. 그렇기 때문에 7, 8, 9, 10, 10 되면 어디예요? 저 밑으로 10, 11, 12에 돌아가는 거예요. 구형 자체, 정적인 평면만이 입체적인 내용을 갖추니 구형을 모사해서 포시하게 될 때
상대적 기준을 서로가 갖출 수 있는 존재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평면 중심 삼고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절반이에요. 이거 절반, 여섯, 일곱, 요거 절반. 여기는 X입니다. X. X가 좀 안 돼요. X. X 가운데는 5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전체가 이 5야. 전체 5 가운데는 수많은 X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X에 앞서서 필요한 것이 전부 다 여기서 부형을 누리게 되면 저기서부터 1도, 2도, 3도, 2도. 보다 수평으로 연결해가면 이것도 이걸 전부 다 종횡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교차점이 있게 되어있지 X로 교차되는 점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 우주에 운동하는 이 공적인 세계 공중에 붕 떠 있어. 이 공간 세계가 얼마나 큰 아이가 무한정.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지구 연령이 얼마나 됐느냐, 생겨나서 얼마나 되기는 45억 년에서 47억 년입니다. 그 천문학에서 그렇게 잡아요. 그러면 1초 동안에 3억 매드로 가는 지구를 7바퀴나 돌 수 있는 빨리 가는 1초 동안 속도를 가져가지고 이 천문학에서는 지구 연령을 중심 삼고 45억 광년을 하고 47억 광년, 50억 광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우주자기 출발한 것이 아직까지 50강년 됐더라도 자기의 목표하는 그걸 만나볼 수 없는 가운데 붕 떠있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1초 동안에 그렇게 빠른 태양빛 햇빛과 맞고 빛과 빛의 속도와 맞다는 속도로 가는 그러한 저 대우주의 측정 단위가 1년 거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 45광년, 55광년 돼도 지구의 시작에서 그 발발된 그 빛이 아직까지 지구선에 도달하지 못한 허리의 우주가 존속한다. 그 이상 무한대의 우주를 측정할 수 있는 55광년 100억 강을 이룰 수 있는 세계일지 모른다. 그걸 측정하겠다고 전문대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대우주를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뜨냐면 주관할 수 있어. 답. 황선영. 김정로. 임도수. 인도순은 도순, 안내할 수 있는 인도순, 순순히 안내해서 맥힌 사람이 인도순 일본 가서 어려운 데 고생하고 있어. 여기 예, 상대 이름이 뭐든가? 신경을 깔아 앉은 밝은 옥이다. 공산당 벌순자에게 어디 갔나? 수명 공산당 골순자가 일본 나라에 가가지고 일본을 낙하 맨도네가 되는 거야. 인도순 또 이름이 맡아서 도대 인도도대입니다. 순순히 인도에서 책임을 완수하겠다 해서 그 날에 경제 문제 전도 문제를 하라고 했는데 책임 완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중간 과정에서 책임 완성할 수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재봉춘. 에? 이제 내가 라스베가스 때 몇 번 초청했나? 저거 봉춘의 이름도 모르는 내가 라스베가스에서 봉춘을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도박장에 저 돈을 주면서 너 돈 따와봐라! 사탄 세계에서 돈 따려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말이야. 이래만 오는 사람은 아니거든. 어?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따려간다고 생각하지, 이래간다고 생각 안 해. 돈 안 잃어. 한 시간 내 만두를 먹는 건 문제가 없어.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 왜? 브렉트라고 알거든. 그 증명할 사람 누구야? 박정은 어디 갔나? 박정은이 많이 따라다녔지.
선생님이 많이 따라다닌 사람 누구야? 윤정은 몇 번을 따라다니? 많이 안 따라다녔지. 세 번밖에 없어. 라스베가스. 근데 황선정. 몇 차례? 김여열이 몇 차례 갔나? 할 수 없지 뭐. 선생님 따라다녔으니까. 뭐 라스베가스나 세상에 도박하는 전부 다 카지노 무슨 탭을 어디든지 가면 내가 가서 구경 가. 제주도에 전부 다 도박치는 내가 다 잘 알더라. 사탄 세계의 비밀 교육처요. 그래 안 그래? 그것은 뭐냐면 음란이 성원해. 돈들은 반드시 하룻밤 사주지 않으면 안 될 싸움을 하고 있어. 여자면 자기 몸을 팔아가자가 돈이 없겠는데 말이야. 그 장관 부인 내 인물을 가져가겠는데 팔아. 아무개 장관 부인이 와서 누가 얼마에 사서. 자기들은 팔아. 마피아들이 있어서 팔아. 아, 그러면, 아, 이거 뭐 몇천불이 아니야. 몇만불이야. 몇만 파는 거야.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돈은 전부 다 라스베가스라든가, 그다음 뉴욕 가까운데 어딘가, 겨울에 가다가 못 가는 건데. 무슨 데서? 아틀랜타 시티 가다가 지금 못 가고. 그 14년을 내가 못 가게. 절대 이제부터는 금령이라! 어머니도 우리, 남미가 남미의 도박 왕국이 저 우루가예요. 그 주인이 누구야? 나야. 사탄 제일 망국지정들이 모여가지고 꿈꾸에 서고 해가지고 별의별 다 하는 거야. 그걸 내가 잘 알아. 잘한 거 잘했어? 못했어? 에? 토요일 교주라는 이름 가져가지고 소문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도박 왕패가 더 무서운 패가, 아우와, 우루가이, 저 카지노 왕초다. 한번 신문하면 40년 일생이라도 그 고개를 뒤엎이기 힘듭니다. 그걸 알면서라도 불가피적으로 나간다는 악한 사탄 근거지, 예? 저, 뭐다, 활동 기지, 교육 기지를 내가 뭐로 만들게. 축구 같은 데도 그래. 올림픽 대회 같은 날 보지. 축구도 이제는 구라파 축구를 남미처럼 남미와 구라파 치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문청제의 평화 무슨 코? 피스코. 축구 속에 평화 피스코라는 말. 그 피스코는 피스 킹 퀸 킹 코비스. 그 내가 다 만들어서 다른 사람 꿈다 알고 보니 축구해가지고 상을 타거든. 우리는 UN의 어린 애들을 축구할 수 있는 교재로서의 비용으로서 지불하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야. 해마다 상주구나 하면 200만 불을 상주했으면 100만 불에 해당하면서 가외 저 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UN의 어린이들이 정정당당하게 축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경기할 수 있는 저 유아를 배양할 수 있는 훈련소를 경계 세계에 저 이 아르헨티나와 이 브라질 그 경기 축구장 만들어가지고 싸우지 말고 싸우는 아이들 그 싸움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해라. 그런 노름 해나왔다고. 그러니까 피스컵 주모자는 문청제가 하더라도 반대할 수 있는 역사성을 극복할 수 준비를 미리부터 해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있어. 그리고 저 한국에서의 피스 킹컵 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겠나? 내가 뭐 집에 있으니까 뭐 현대에서 피스 축구팀 지금 누구누구 하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만개되고 지금 그만두지 않을 수 없는 또 경제 공헌에서 내가 돈 있던 사람도 저 달러가 1.5배나 늘어나니까 그 갚다 보니 자기의 재정 수비했던 비밀 비처금이 다 날아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 돈을 꾸며도 저 비축자금 하던 그 몇 배가 비싸졌으니 그걸 지불하다 보니 빵꾸가 나는 빵꾸.
물에 뻥 떨어진 거예요. 그래, 문청재는 손바닥밖에 없어. 머리하고 손바닥. 알겠어요? 머리하고 재주밖에 없어. 어? 도박장 그래요? 도박. 머리가 있어서 봐서 알아. 어? 틀림없이 그 판 가운데서, 요즘에는 아틀랜타 가니까 여섯 개가 됐더라, 판이. 다섯 개가 있고. 옛날에 일곱인데. 1000불씩 되겠냐면, 7000불을 대가지고 한 판에 되겠냐 말이야. 어? 그 저보다 곱다리 같은 거지, 접수리는 말이야. 10000불을 가져가지고 한 판 놓는데 말이야. 요즘은 절반도 있기 때문에 두 판도 놓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판 일곱 공에서 저 뭐 비례적으로 한 판이 여섯, 닭들 곧 하는데 한 판 돌아가는데 어디가 제일 브렉젝엔 많이 나오냐. 이야, 신기해. 예? 가리를 몇 번씩 달래하더라도 그 하나, 둘, 셋, 반드시 홀리고서 떠나지 않고 달고도 여섯 일곱이야. 셋이 사겨졌냐면 다들 가운데만 가 있으면 여기도 부재 브렉젝에 하나 걸리고 셋씩만 하게 걸리고 닦여있다고. 가운데만 하자. 이야, 그렇게 해놓으면 브렉젝 많이 모이는 것이 일곱 가운데 여섯 외에 일곱 될 수 있는 중심 자리에 반드시 이동하지만 그 멀리 이동하지 친 것이 같기 때문에 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전부 다 딱지 자르는 데 있어서 길이가 이만하게 되면 길이 이르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이거 여섯 했으니 한 가도보단 더 많이 자라야 돼. 저는 절대 안 해. 3분의 2. 3분의 1. 나머지 여기서 딱 잘라. 이거 한 판, 두 판 못 따라가. 응?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글자를 이 전체가 비슷하게 따라간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를 녀석들은 몰라도 괜찮아. 안 녀석들은 이야,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전문 상식 분석하고 있는 레브렉 문이구만. 예? 문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예요? 달의 날에 달, 밤의 왕자가 달이다. 이게 도박 세계에 내가 챔피언 될 수 있는 소질이 많습니다. 도박왕이 됐을 거예요. 라스베이거스 내가 만들었을지 모르지. 나의 미리 했으니 그러지. 그래요. 이제도 이 사람들 도박 저보다 내가 아는 세계의 비밀을 무장해가지고 세계 도박하는데 딜라 기술해가지고 배치를 못 들고 없어. 아, 돈 벌기 쉬운 거야. 이제는 마지막에 이놈의 자식 별아별로 전부 다 경제 문제 중상고 전부 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모든 실력기준을 능가해가지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은행기금까지 해가지고 3권 분립에 5권 분립시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나 그 노릇부터 했어요. 미국에서 10년 동안 전부 다 저 은행가들 교육해가지고 돈을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한때 맞춰가지고 몇십 년을 계획을 준비하던 것이 13년 만에 다 팔아먹었어. 누가? 미국 애들이. 세상을 모르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전부 다 육대주의 도박장들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 부대들 세워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래야 안 그래요? 회사 지금 내가 이제 뭐인가 여기야 누구? 회사 사장이 누구야? 육대주의 대장들이 누구야? 선생님이 유명하지 않아? 분봉왕까지 없는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들을 가서 타고 앉아가지고 나눠진 나눠진 왕도를 봉해버리는 거 하나만 들어. 분봉왕이 그래. 분봉까지 해놓고 분봉왕의 위에가 뭐냐면 직계 아들딸이야. 우리 형질이고 아무것도 하버드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이름 있는 이런 수양의 길을 거쳐왔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최고의 자리에 세우더라도 네가 알 수 있는 머리를 써가지고 모든 걸 책임지고 해봐라 하는데
통일교회가 오늘 꿈도 못 꾸는 말이야. 천일국 교육 21만 교단이야. 21만 교회가 아니면 21만 교단. 교회가 아니야, 나라에. 왕국을 21개국에. 그럼 다 끝나. 천정부터 21개 내가 된다면 절반, 40개부터 절반 넘게 전부 다 민주세계에 투표해가지고 선거를 폐지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이거지 자네의 날에 필요한 날이요? 필요치 않은 날이요? 필요한 날인데 그거 좀 가려면 시간이 3시간, 4시간 걸릴 텐데 저를 몰 사람은 일어서서 나가도 괜찮아.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머리 위에만을 얘기해도 참 좋겠다. 사람이 오간이 머리 위에 다 있나? 머리 아래도 있나? 어? 뭐야? 몇 관 있어? 몇 관? 이목구비 이목구비 네 거소구 근데 뭐 있어? 이마땡이 있잖아, 이마땡이. 예? 몸체가 있잖아. 오관이 다 준비해. 이 오관 자체에서는 뭘 하느냐? 오관을 전부 다 종으로 횡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 비 오는 날, 소나기 올 때, 저 물 떨어져, 오가리 이래도 다 이르죠, 예? 넓은 운동장이 되는 게입니다. 땀이 흐를 수 있는 운동장이 되죠. 그거 알아요? 예? 얼굴 보게 될 때, 그 땀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물이 귀한 것인데, 함부로 흘러가면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어? 모르고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땀이 어디로 가느냐. 땀은 수직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비가 수직을 통해서 이것이 여기서 흘렀으면 곧추 내려갈 텐데 금이 생기면 이리 가가지고 여기에 흘러 끝으로 이리 흘러간다고. 여기에 흘러가더라도 이것이 어디로 이리 가면 그럴 때 머리깔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저 어쩌면 요렇게 딱 해가지고 요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도 말이야. 자기 앞으로 떨어지지, 난 뒤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알겠어요? 그게, 물이 다섯 가지 물이 흐르는데, 다섯 가지 물이 전부 다 뒤로 가라고 전부 다 있잖아. 전부 다 이게 머리깔이 좀 방어해가지고. 머리깔도 이쪽, 여기서부터 절반은 이리다 가지, 여기다, 여기다 와라. 여기 가는 것은 이리 와가지고 여기 와서 섬토를 여기 흐르는데, 여기에 금이 딱 돼서 뿌리에 착착착착 해서 옷기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뒤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뒤로 눕게 되면 땀이 전부 다 밤에 땀 흐르면 전부 다 등골로 가면 되나? 옆구리로 흘러가져가지고 발로 빼져나가는 거지. 그러게 물이 흐르는 거, 흐르는 길은 수직을 통해서 흐르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마대기에 시꺼멓게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이요? 어? 눈썹에 눈이 얼굴 가운데서 이게 눈썹이 귀한 건데 눈썹 할 때 말이야. 어? 눈이 녹으면 녹더라도 눈썹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게 눈이 섭섭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눈이 여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녹기 때문에 반드시 수지를 가려면 눈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 눈썹이 이렇게 빼지도 않고 이렇게 빼지도 않고 요렇게 돼 있어. 시집 가고 싶은 아가씨들은 말이야 그거 많으니까 겐드러워 자꾸 긁어. 어? 이러면 넓적한 눈썹에서는 요렇게 딱 실어내게 한 일구보래게 둬둬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눈 기장 여기에서 빠르게 입고 좀 안 거버려요. 그 눈썹이 그렇게 생겼어. 그래 그 뭐라는 기관이야 그게. 어?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걸 곱게 받아가져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리 수직으로 가야 할 텐데 수직이 갔던 크냐 다냐 이게
중요한데 물을 퍼부으면 어떻게 되나? 사고, 큰 사고지. 네?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내려서 여기서부터 타게 되면 조건만 하늘에 임했으면 싹싹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와서는 홀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요 주름살 위에서 들어가지고 이 고정이 여기는 호리가 지나갈까봐 거기 되면 쪼르륵 해가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 와서 여기 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고정 같은 물이 고추가 얇더니 여기 와. 허옇고 여기 깊은 골대기가 있어요. 어? 내가 장만 불나더라도 이거 못 넘어. 흘러가도 이리 오는 물도 열이 빼주고 말이야. 눈에 여보다는 조금 높지. 물이 어디 사사사 산투를 틀어서 이렇게까지 요 물과 이 물과 하다가지 싹 뚫어서 여기 오는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가는 이렇게 쓱 해가지고 여기 줄이 넓은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리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대네요.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요. 한번 해봐. 이렇게 해. 이 줄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몰수록 말년에 잘 사는 겁니다. 부재가 되는 거야. 거지는 여기서부터 그런 강으로 보라고. 내 사주 대안이지만은 저 많은 사람을 대한 경험을 들어보면 다 그렇다는 평가지. 80% 이상 다 맞더라고. 재미있지? 어? 자네 날보다 재미있어. 저 자네의 날이 더 재미있어. 이런 날 자네를 한 번도 안 해줬어. 어? 그리고, 이야. 눈에 살림살이 여기 왜 창살이 곁들이 뱉혀있어? 눈은 알았어. 눈썹도 알았다는 거야. 땀 흘리는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고. 눈에 여기에 있어서 창살을 받은 바람 불면 공기 가운데서 먼지가 나니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에 창살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나. 그래서 금강산 저 비루봉 꼭대기에 벼랑 가운데 붙어있는 소나무가 저 나슬나슬하고 뿌리에 한 가지 중심 뿌리에만 달려가지고 늘어대가지고 바람 부는데 천둥 형치 좋은 나무 거기에 학이 아니면 그 명물이 되는 거야. 아무리 솔밭이 천만가에 들어도 늘어진 가지 뿌리에 가서 바람만 불어 떨어질 수 있는 천에만의 한 벼랑에 있는 그 가지 가운데 흰 저 기러기가 앉았다는 거 얼마나 명물품이 되는 여기에 사진 지금 누구던데 저 전국에 있는 사진을 쓴 저거 누나 그래서 또 들어가서 종일등 하던 경쟁 마당에 들을 수 있는 호화판이 되는 게 경쟁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금강산보단도 더 아름다운 가치를 쓰고 금강산이야 다이아몬드 산 아니야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이야, 우주 가운데 와 지구성 같은 흙으로서의 구성적 재료가 원자재가 같은 것으로서 우주에 꽉 찬 대우주의 항성 같은 뭐 수천만 개가 꽉 차 있는 그 세계는 저 다이아몬드 광이 이 지구성보다 큰 게 있겠나 없겠나? 아 있을상 쉽다 없을상 쉽다. 이 망국지 정도라. 어? 몇천억 닦는 허리에다 꽉 채워놓은 그 모든 금은 보화가, 오늘 인간들이 좋아하는 자기 손에다 끼워가지고 자랑하는 정월로 이월 열두 달을 대표한 보석을 끼고 자랑하기 위한 그런 다섯 손가락 끼워가지고 우리 자랑하는 그런 재산이야. 그런 부대의 주인네 같다는 거야. 우주는 몇천만 배의 큰 보석을 창세해가지고 힘들 텐데 그걸 안고 지금까지 몇천원 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릴까? 자기를 알아주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주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복받겠나? 화받겠나? 망국지 되겠나? 흥국지 정이 되겠다. 아? 말만 해도 망보다 망하겠다. 이제
끄덕끄덕 하지만 흥흥흥흥 하더니 바람이 좋아. 망할 때는 입을 벌레 가져가지고 다 불어버리자. 흥할 때 흥흥 숨을 들이쉬더라도 쉬지 소리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거야. 이중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 유정관의 이름 뭐야? 정체가 무슨 정체? 버들, 버들까지 정이야? 뭐, 아? 새롭정? 새로 만든 정이라고만? 멀리 가는 건 에밀레 정인가? 에밀레 세머니 하는데 애기가 들어가가지고, 저, 야, 어머니 때문에 이래서 에밀레 죽어서 이 정이 돼서, 아이고, 나 배가 아프다. 뛰들어 배가 아프로 쓰러지게 되니, 크게 치야 에밀레 소리가, 아이고, 엄마가 좋다. 낳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음이 말이야. 그 여음이 얼마나 은은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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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강원도 높은 산벼락 가운데 저, 뭐다, 금강산, 저, 뭐야. 대리석이 아니야. 화강암 제일 팡한 금강산 산골짜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우와 우 하면 얼마나 산울림이 굉장해요. 우와 신비로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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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가 내가 졸아 호불 만큼 어느 나서들이 얼마나 신비로워. 강원도 사람 그렇게 좋은 지방에서 저 뭐다 산울림소를 듣기 위한 그 여유가 없지. 예? 예? 산에 올라가서 전부 다 밭을 내주고 기다리는 바 앞에 풀 한 통이 뜯는 것이 그 산울림소를 명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강원도 사람은 도주가 생겨나잖아요. 바닷가에. 바다에서는 전부 다 쓰나미 말 듣고 전부 다 벼락을 파우 소리에서 5세까지의 말을 다 들었지만 그 5세까지 한번 듣고 10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말이지만 강원도는 숨이 우거진 그런 벼람 가운데 불려오는 그 바람 소리는 천만 가지 색깔이 갈라져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 예? 안 그래? 전부 다 잔나무가 이제 천하마나 한 50m, 100m 이렇게 자란 그 숲 사이라서 전부 다 작은 소람이 두층 돼가지고, 저 8월 추석달이 비춰가지고 높은 산, 높은 잔나무 사이로 비춰가지고, 소나무 사이로 가져가지고, 그 달이 고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 달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그, 저, 전개된 만 우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할 수 있는 시인이 때문에 그 세계 없는 깊은 감정을 자아낼 수 있는 시인적 시대. 그런 경치. 그 선생님이 사연을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모르고 생겨난 것은 없어. 하나님이 만들기가 왜 넓적하게 만들었을까? 좁았으면 어떻게 돼? 이야기, 연수배 같다는 건 얼마나 편해갔나, 이거. 그럴 때는 이게, 사람은 공간 세계 통 뒤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번데머리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박사가 되는 거야, 박사. 번데머리, 박사 가운데 번데머리 4천년 돼야 박사 되지. 근황교들아, 그런 거지. 애들, 일하는 학생들 금고 가져가지고 젠틀을 그런 거지. 어느 그런 사람은 절대 박사 못 되는 겁니다. 황선생도 박사 못 돼갔네. 그보다도 윤종으로 가지고 박사를 서질 마치 이마가 많이 벗어졌어. 그래가지고 저기 송영석 인제도 박사 될 수 있잖아. 내 명예 박사 만들어주면서 그게 무슨 대장이라고? 용남대학입니다. 용남대학. 천국 가려면 지옥 가려면 그걸 대표 대학으로 보시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나 그러니 머리가 열바둥으로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열발산 이 침이야 이게. 그게 저 김남수 선생이 화상부터 침으로서 전부 다 버틴다는 것은 머리카락보다도 쇠가 침이 됐으니 얼마나 열을 많이 빼거든.
뭐요, 한 달, 두 달, 1년, 전부 다 일생 고생할 수 있는 전부 다 화상을 해보더라도, 3주일, 2주일부터 끝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러냐, 근데 설명 못하지만 난 설명했어. 이게 머리깔보다는 너 이 처음 침이 이게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제일 빠른 거죠. 질 좋은 것을 만들었니. 몇십 배 빨리 열을, 열이 향적으로 흐르지 뽑아버리니까 낫게 만들지. 아, 이런저런 저의 말 들으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그만둘사, 재석할사. 나 정신 먹고 싶은데, 정신도 안 돼서? 너들은 이제 뭐 저 전부 다 이거 저 큰 상 들어가지고 다 먹고 저 보자기 싸가져가지고 복귀때 입고 가가지고 자기 눈 놀아주고 또 내게 하나는 뭐 말을 걸려서 먹든 찌그러든 것도 하나도 기다려주는 사람 없대. 자기들하고 저쪽으로 다 먹고 싹 다 쓸고 여러 번 앉았지. 완전 그 미운이 여군에 퍼버가져가지고 저 쫓아버릴 텐데 그래도 뭘 또 생길 것이 있어? 이제는 저 20일만 저보다 교단 만들어주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단장이 되라는 거예요. 틀림없대. 안 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 믿어야 믿어요. 문청재 한다는 건 다 했어. 그 미국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37년, 8년, 60년 우리 저 평안도 살던 사람 내게 다 살아요. 문청재. 이야, 문씨 가문에 처음부터 천재가 나더라고. 우리 종조부까지도 여기 형태! 네. 너 거짓말 안 했지? 네. 우리 종조부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정신도 그 많이 대접하고 다 그러고 나가라. 네? 그 형태 아버지가 미남자였어? 미남자 아니었어? 네? 형태 아버지보다도 우리 저 종조부가 미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가가지고 총머리에 누워서 여름에 바람도 쏘고 그랬단 말이죠. 이야, 그거 어떤 집인가 하고 그런 사람이 터널교 멈춤 들어왔어. 엊그제 지금 얼마 안 됐구만. 이야, 그 할아버지 사람한테 자기 손잡고 오는데 세계가 놀랄만 천재가 있던데 그 천재가 왜 천재냐. 달로 글을 쓰는데 자기가 못 당한다. 달로? 무엇으로? 달로 쓴다는데 홍문에 끼워가지고도 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홍문에 딱 물게 되면 딱 붙어가지고 입으로 글 쓰고도 표현해야지. 선생님이 그런 노름 장난도 잘 치지만 그런 노름 잘하는 사람이야. 나무에서 그 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는 이제 바로 올라가고 내려올 땐 깍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야 구경꾼들이 모이지. 우리 통일교회 내가 말 잘하는 데는 문청재로 소문나서 말 못하는 봉오리 사촌이라고 소문나서. 말씀을 잘 팔지. 훈독이라는 것은 말씀을 흘러가져가지고 팔아야 돼. 팔면 돼 있잖아. 내 천재가 흐르잖아. 흐르면서 판단 거야. 말씀 언변에 전부 다 세쳐놓고 말이야. 물을 쓰고. 그 다음에 8매째 아니야? 훈독회가 8매째지, 살매째야? 8매째야? 말씀 팔지 않는 사람, 망해! 대봉춘. 뭘 파나? 말씀 팔게, 노름 팔지, 노름. 구경 팔이. 구경은 하나 많아요. 노라리꾼들이 좋아하는 구경이지, 이런 땀 흘리는 사람은 머리에 땀 흘려가지고, 이 눈썹이 실사에 그거 전부 다 이래가지고, 바쁘셨는데,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은, 거다 얼굴에 미에, 저 미를 다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돼. 그래야 눈썹이 일하고, 그 다음 바람도 불어야지, 낚시터는 바람 불지, 예? 살림소에 보태가 져가지고 먼지가 하나 보태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야. 깍대기에는 털이 나서 땀 막아놓고 여러 살림소에 고 벼랑거 앤 최고의 목에다가 다 심으라는 거기는 저런가 먼지가 달라붙지.
또 코에선 코 숨이 있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숨을 쓰니까 이건 숨을 들이쉬니까 주변에 먼지까지 몰아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한 번씩 코딱지를 떼게 되면 딱 떼는 것 그런 처음에 있지. 코딱지 떼서 맛보리가 짭짤하다든가 달든가. 제 재봉춘 달아? 와 그 훈모님들 배웠구만. 부모님 말임 절대 내 말보다 잘 믿어. 어?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내가 옆에 두고 말을 하거나 안 하지. 그러니까 부모도 거라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게 몇 년 만에 27년? 어? 몇 년 돼서? 그래서 27년, 30년 지내져가지고 축복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개 안 해가지고 재봉출 말이야. 우리 사모님이 문총재 첩이래까지 소개했어. 첫 노릇 한다고. 물어봐. 내가, 아! 안 그렇게 뭐야. 마음판에 밥 백해 있는데.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모님이 열려야 열려. 선생님이 존경한다고. 내가 부모님을 재미있게 키스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못 해봤어. 선목을 짓고 내 사랑하는 데는 내 당신 존경과 사랑하는 여자가 못 해봤어. 자기 네 동생을 여왕으로 만들라고서 네 동생으로 해야지. 통일교회 문청재 여자라서 문청재 미치지 않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일본 여자든 미국 여자든 한국 여자든 미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통일교 견딜 수 없어. 다 여자들은 선생님은 다 미쳤지. 미쳤다고 하는 사람 남자들 눈 감으라고. 여자들은 손들에 손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들어 이렇게 뒤로. 그게 사실이야. 그 때문에 꽃다운 아름다운 여성의 미를 전부 다 12살 13살 벌써 알아. 알고 예. 꽃 예? 예. 꽃 예? 예? 꽃반지, 꽃목걸이, 꽃, 이어림, 다, 연계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선생님의 얼굴을 자기의 미래의 저 남편상으로서 여자들이 그렇게 체험을 하는 거야. 4대 신적은 여왕의 마음, 할머니의 마음, 며느리의 마음, 선자 며느리의 마음. 그 되면 5대조까지 될 수 있는 전부 다 약혼해까지 약혼해가지고 일주일만 돼가지고 되기 전에 말씀만 들으면 전부 다 문총재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여왕도 자기 여왕 일가의 자기 아버지 할머니를 소개하고 할머니는 자기 며느리를 소개하고 며느리는 또 그 다음 며느리 3대 4대 조상들이 전부 다 문총재를 따라가라고 교육을 그러니 가만두었으면 이 전부다 원수가 남자가 원수지. 도둑질이 여기서 하나님의 딸 하나밖에 도둑질에 갔으면 딸이 영혼이 없어. 어떻게 되시자구나. 자기 나라의 유황 팔고 할아버지 팔고 저번 아버지 팔고 남편 팔고 쌍둥이 될 수 있는 가인을 싸우는 형제를 합해서 여섯 사람 한꺼번에 죽어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문총재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털교 못 있어. 그 오래된 사람 다 그런 체험 다 하고 있어. 문수자, 너도 선생님 자기 아버지보다 사랑하고 자기 신랑, 어디 갔나? 신랑 어디 갔나? 허물거면서 할 수 있는데 신랑보단도 신랑보다는 선생님 말을 더 중요시하지? 그런가, 안 그런가? 어? 이 그릇! 그러지 말래도 그래. 이것은 운명적이요, 순명적이요, 소명적, 삼시대의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요. 안 그렇다면 새빨간 거든. 강현실, 강현실도 그래? 어?
그런가가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지그러면 포탄이 싸가지고 선생님 따라오려면 다 집어쳐 따라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틀림없는 공식입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아내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야. 그건 도둑놈이지. 예? 왕가 출신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야. 산적이 돼가지고 저 도둑 물건 빼앗겨가지고 옆에 강대를 데려다 저 살고 있는 도둑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죽을 자를 알고 돌려 죽였으면 죽여라. 내 죽을 자는 이미 자리를 정하고 갈라간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돌교의 자네의 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 눈썹 보고 부르면야 땀을 흘리는 효자가 될 수 있는 효자 만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충신 만들면 누구든 땀을 흘려가지고, 이 눈썹이 고맙게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실 수 있는, 예? 어머니가 되고 스승이 되고 왕이 안 되면 안 된다. 눈썹이 알아요. 산눈썹이 알아요. 코가 알아, 코가. 예? 코가 여기서 땀이 이리 흘러가지고 이리 못 가게 되면, 어휴, 전부 다 이리 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지고 이게 볼따구가 이게 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은 부자 되는 거예요. 백만장자, 몇 만석군이 되는 거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결혼하면 절대 못 살지 않아. 어? 왜 너도 지금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선생님이 결혼해가지고 못 살았나? 잘 살았나? 어? 박봉의 딸, 둘째 딸, 못 살았지? 그 남편이 도적 사랑하는 많아.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사람은 격길을 가기 쉬워. 여기 지금 전부 다 유정관이도 말이야. 그 통일교 출세식에서 말이야. 야, 부재 됐을 거라. 이거 이 그런 그리고 이 판이 다 크게 생겼어. 그래서 못 살고 못 살지만 밥은 안 굶는다고. 그렇지. 어디 가든 누가 길 가든 어디서 산에 오든 얼굴 보고 후대가 될 수 있어. 자기 형제가 그래. 거의 간판 붙어지면 도둑질하다가 도망을 둘이 짜가지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출세를 안 시켰습니다. 어? 에밀리 정 만들어가지고 팔겨지는 걸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정관이가 보들러면 가지가 바람 부는 대로 봄바람은 동쪽으로 가고 동쪽 바람은 서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다 반대에 가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면 이런 대회라든가 하면 말이야 여기 생겨든 보고 하는데 저 녀석은 밤에 12시 안으로 한세도 와가지고 선생님이라고 방을 서서 찾아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오늘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뭐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들어봐 애니로고 부끄러운지 뭐 이게 참 잘하는 배포가 두둑해 그래서 가만 두고 안 들은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잘 들어주지 자 물 한 잔 먹고 내게 눈 썼니 해봐요 님으로 모습 하나님이 겠다가 수그럽게 겠다 장치한 님이라고 해야지 살눈 썼는 저 얼마나 우영사 하루에 몇천 번씩 까박까박 하나 어? 3천 번 이상 할 거라 연영 너 그거 안 해봤어? 7초 7천 번이 하루가 몇천 개 어? 8천 번 이렇게 딱 붙였지 진짜 해봤어? 시작. 이제는 말이야, 여기에, 전부 다 이게 서울 만사가 입이 쏙 들어가져가지고, 주름살이 좀 보였기 때문에, 좀 말을, 남의 말을, 역사를 잘 엮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일교회 책임 다 세운 거야. 어? 맨 처음에 전부 다, 세계일배 부서장 해가지고, 해놓고 내가 몇 개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저 비행기 타고 한마디 할 때 펄펄
눈날에는 그 비행기 날을 가서 펄펄 불쌍히 물들어 생각나? 그때 충고한 날 안 늦었지. 늦으면 안 돼. 전호성은 지금 뭘 해야 할지 내가 그걸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곽정원이 내가 죽어 떨어져서 나라 대통령을 날 때가 더 준비하는 데다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 없어진 나라에 국회의원이 생각 안 나. 사탄이 안 돼도. 헛수고했지. 헛수고한 결과는 전부 다 여기 우리 저 문 성숙이야. 성재가 좋은 성재지. 눈. 귀에다가 요 눈이 따버린 거야. 눈을 왜 따버렸어? 그래 귀 위에 따버렸어. 눈 아니야? 귀, 눈, 그다음에 뭐야? 뭐 이 옆에도 자기가 모를 때를 알아. 물어보라고. 내가 슬쩍 떠보니까 힛쭉 웃으면서 다 하는 걸 뭘 물어보나 그러더라고. 이야, 둘이 꿈도 크고 사연도 깊게 재미있게 잘 지내는만 끝까지 잘 지내. 너도 이제 단사에 나서 얘기 잘해서 우리 신랑이 어젯밤에 이런 전부 다 얘기했는데 내 명숙 가운데 어렵게 이렇게 큰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단에서 자기 남편 몽시도 보고 어떤 몽시대로 잘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합니다. 그런 말도 남겨드린 것이 나쁘지 않은 상식이다 하는 것을 공척사례에 특별히 지명해서 문수니까 문 무슨 수기? 에? 성숙이야? 에? 백금숙이 뭐냐? 백금숙대가 들어가면 박금숙으로. 근데 이제 우리 저 선녀딸 가운데서 뭐 신숙이가 있어. 신리가 있지만 신숙이. 이거 엊그제 처음부터 자기들 자온다 이게 보석 저보다 이 장사하다고 그 공부해서 불란서 곳에 갔다 공부하고 거기에 전시품 만들어가지고 파는데 야 어제 내가 저녁에 느끼고 보니 이야 소질 있다 소질 소질은 반대는 질서하게 되면 저건데 나쁜 건데 말이야 이거 그네 그런 거 가만 보니까 가닥다리들 내맨들은 거 다 미에 상징적으로 전부 다 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불러가지고 야야야 엄마 이리 와 보러 가야 돼. 뭐 몇 가지 새로의 전시장에 자기 만들었다가 여섯 절반 이상 팔았다는 말을 볼 때 내가 하나 사주자 그랬죠. 왜냐면 어머니는 조금 요즘에 지금 저 어려움 조금 끝났기 때문에 기름될 수 있는 저희 어느 자네들이 아니야 부모이다. 그게 처음으로 그 보석 사가지고 제일 좋은 것 내봐. 제일 좋은 건 해봐야 1억짜리도 넘는 게 아니야. 한 10억쯤 되든 보석 있으면 내가 모르겠어 해가지고 집에서 들어가다가 자기 전에 작 깨가지고 깨보니까 그 어떤 보석을 누가 여기 채워줬다 할 때 알고 싶어가지고 전화질, 야, 나를 값이 얼마짜리 물어볼 거야, 이게. 선생님이 사장님, 이거 저 싸구려고 해서 몰래 갔다가 채워줘 가만, 그래서 하고 싶어. 그렇게도 하려고 했는데, 그 손녀딸이 다 어제 내가 저 금은바에 가서 보석 전부 다 사준다고 하면 가져라고 다 구경하세요. 구경시키기가 자기 만든 거고, 이건 천왕지판인 거다. 벌써 알아. 이야, 이건 내가 만든 게 몇 곱대 값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싼 거 좀, 와, 그 할머니가 복도만 뛰지. 할아버지 사장. 그래, 그 가운데서, 하나는 1억 그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많이 팔아서 주기 때문에, 조금, 남겨. 그거 하면 그 대값을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치도 쐐기는 못해. 어디서 돌아다니면서 아는데 열 가지까지는 자기가 중상에 1위 3등 대부로 골라내지. 그리고 문천 대원도 조그마하고 말이야. 반짝반짝하게 보상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다가 전부다 다시는 문전에 나타나지라면 문제가 것이 여자들 보물을 해가지고 아마 서울에서 기록일지 모를 거야. 사게 되면 일주일도 안 돼 없어져. 여기 부모님으로 어머님으로부터 보석 탄 사람도 손들에 많을 거라. 에? 여기 사귈 때 같은 어머니의 목걸이 주면 아이고 어머니 세 번 세 번 나 한번 끼워봅시다. 끼고는 나 몇 번 순회하고 올 텐데 해가지고 문을 그 나와버리는 거야. 사귈 때 순회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큰 사가자가 그 일 있는 사람들 앞에 어머니 것이라고 해서 어머니 빌려 가져왔다가 어머니 것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주워서 가져왔다 생각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는 싹 쓸어가지고 나타나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검은 빵 가지 암만 좋은 거 사도 한 달 이내에 다 없어져. 그 어머니 데리고 살아야 되겠나? 안 살아야 되겠나? 그래, 너들 한 달에 한두 가지씩 돈을 겠다 배야 된다는 말인데, 갈 수 있어? 에? 생각을 들자,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지, 저렇게, 저, 헛광, 공포 썼는데, 공포를 많이 썼다는 얘기 아니야. 미안. 미안해서 눈보기에 눈이 미안하더니요. 미안, 눈이 편안치 않더니 눈이 고달프다는 거야, 보니까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 아, 이건 선생님 한마디만 할 텐데, 열마디 하고 열두마디 아니고, 50까지 넘어가니, 한 시간, 두 시간, 어떤 사람은 하루 아침에 가서 점심밥 먹고, 저녁 때 대야 선생님 예물을 해도 뭘 주시면, 그 예물을 해도 아들 딸에도 뭘 저 주기를 바라고 앉았으니, 그런 거 아는 선생님은 저 쫓아버리겠나, 뭘 과자 봉지를 해서 주겠노. 에? 그래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 나 그런 비유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 수천 넘어였으니, 하루 전에 수천만 불, 수천만 원, 너든 만 불씩, 예? 기부, 헌금해라. 일생 동안에 만 불을 할 거야, 못 할 거야? 일생 동안에! 1년 동안에 하고 싶어? 100년 동안에 할래? 그들은 없어서 못하지. 예? 선생님은 너들 없어서 못 도와지. 이사 가지는 안 도와주지 않아. 예? 내 복귀도 어머니 어디 갔어? 엄마. 예? 어머니 어디 갔었나? 들어가서 뭐 한 시간 만들게 되냐면 뭐 들어가서 변소 출장서 갔다 오라기 때문에 없어져. 이야, 한 시간도 빨리 가. 지금 내가 말씀하기 시작한 지 얼만가? 이마에서 눈썹에 땀 피하는 피난, 피난할 수 있는 속을 쌓는 게 눈썹 얘기였어. 살눈썹 지금 하고 있고 말이야. 눈이 오고 들어가는데 물이 오면 그 들어갈 텐데 바람 불게 되면 저 먼지가 보일 텐데 그럴 수 있는데 거기에 다 벌써 얼마나 하나님 자라고 말이야. 요 닿는 데는 제일 일선되어 어쩌면 연구를 해보라고. 셋을 하다 말고, 하,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단 말이 눈도 들어도 눈에 눈물이 안 들어가. 해봐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 옆으로 종종 해가지고, 옆으로 다 들어가. 바쁠 때는 뭐, 언제 뭐, 눈썹 좀 더 쑤고 나갈 수 있나, 이러고, 그 해봐요. 또, 이 턱이. 남자는 턱이 있어. 턱이 돼. 턱 있는 사람은 대단해. 누구 신세지냐고 그래. 이게 여자같이 이렇게 되면 신세지고 사는 거야. 알겠어? 그래. 여기에 땀물이 흘러가져가지고 눈물을 만내고 싶어. 눈물. 땀이
땀이 흘러가지고 눈물을 만나기 시작해서 다들 눈 찾아올 때 눈이 까박까박 할 때 이 살침들이 전부 다 옆으로 다 빼돌리고 이 살침 있는 이거는 도드로했기 때문에 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산악비 이슬비 들어하더라도 안 들어와.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의 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눈썹이 필요하오 안 하오? 얼마나 필요해? 거기도 절대가 들어갑니다. 요것이 싹 해가지고 요것저 가슴나라 살림소를 주무시는 사람 가지고 저렁저렁저렁 옆으로 저 빠져나가야 되겠어. 여기는 여기 있지 높고는 여기서 흐르는 이를 빼져나가고 여기서 이를 빠져나가져가지고 눈에 들어가지 않게 어떻게 피해가지고 얄팍한 전부 다 틈거리인데 걸로 옮지 않고 여기 쫙 빠져 여기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땀이 흘러가지고 하지만 이대로 슉 이거 나가지고 이게 골짜기 되기 때문에 슉 입고 좀 와. 여긴 제일 깊지. 슉 와. 여기 와서 구경할 때 야 이거 벼락 떨어지는 말이야 뭐. 이 타거리가 자꾸 나왔다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떨어뜨린 인중에 엄폭 돼가지고 이거 딱 얘기해서 한 방울 저부터 있을 며칠 쓰면 앉게 돼. 그 작은 것들은 더 떨어져서 그까지 여기에 모여가가지고 숨을 쉬고 입을 전부 다 말을 하다가 누가 지금 틀림없이 이 열을 여기 타용하가지고 여기도 큰병 먹어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모인 것이 일이 흘러가지고 일이 떨어 둘이 쌍둥이 떨어지면 여초 사이로 흘러가지고 제일 골짜기를 해가지고 조제가 붙으면 안 돼. 애기들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참 전 먹을 것 다 알고 거기 밖에 안 돼 있어. 다 골짜기를 통해서 배꼽에 뭐 배꼽에 그 저 땀주머니인가 땀주머니 아닌가.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가져가지고 파보라고. 이야, 퀴즈보다 더 많이 나와. 아, 정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건 안 일찌르고 이래가지고, 거기 저, 무리해가지고 시시부다 이라는 것이 전부 다 열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저 풀어주게 된단 말이야. 와, 배,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네? 배꼽 운동 많이 해줘. 이번에 그저 뜸 뜨는 것도 모르고 배꼽 추에만 들어 뜸뜸떡 하면 버리가 벌거 거지. 김만수 보니까 여기 이제 불두둥이 하고 말이야. 제일 힘줘가지고 저뭐 아기를 생산하면 불두둥이 힘을 줘야지. 그거 알아요? 여자나 남자나 생식기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네? 굳은 똥 살 때 힘들어 맞아. 동사람을 해냈어. 이렇게 되면 사소한 병이 다 없어집니다. 해봐요. 10년 이상은 더 살다. 안 하는 분한테. 연정로, 무슨 얘기 했는데 들었나, 이제? 내가 무슨 얘기 했어? 저런, 10년 이상은 더 산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러고 야단이야. 뭘, 누구 봤나? 섹시야? 섹시도 하는데, 섹시도 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섹시도 하는 사람인데, 섹시가 보면 얼마나 집사한다. 선생님, 이렇게 나 많지만 저 먼 데 사람, 저놈의 자식이 저거, 모습이 완전구만. 그래서 이 앞만 봐도 얼굴 모양이 안 보여. 멍뚱인 번지 얼굴 모양 아니 희미하더니 그건 반드시 숙덕공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털결을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고 쇠게 먹을 수 없습니다. 그 강연설도 지금 야든 몇인가? 야든 3, 8, 24,
청춘시대 꿈도 다 흘러가구만. 여자는 좀 피웠나? 내가 도와주자고 또 괜찮아? 많이 걱정하네. 그래. 자, 이제 이게 땀, 눈물, 핏물 곁은 코에서 피가 나와. 희석하잖아. 눈물도 마음에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흐르라고. 이건 피를 맑히는 걸 보고 있다. 산소가 그렇잖아. 이것은 물과 영양소예요. 영양소. 오관을 좀 삼고, 신장과 위장과 대장, 저 폐장 3기관이 일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장육부와 오대양육대조와 마찬가지 다 상대적 확대 세계에 인해될 걸 모르고 살아. 그걸 전부 다 한 끼 몇 개가 한 꼬리에서 차고되어야 인생 행로의 길이 그 무슨 고개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시대, 국가시대 그 다음에 세계시대 그 다음에 전부 다 아담시대 해바시대, 아담시대, 하나님시대로 8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대적 관계가 되어 있다는 모르는 사람이 큰일이지. 네? 여러분 알고 사는 여러분이니까 이 몸이 있는 이 물건을 깨쳐가자고 좋다고 해. 기쁠 때 같이 흘릴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흘릴 수 있고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기쁨.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참다운 죽을 모른다. 피가 신장이 뛰지 않은 사람은 남자, 여자의 사랑의 인원을 망각해 버린다.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4대, 3대를 다 잃어버리고 만들다. 그러면 귀에, 귀가 귀한 겁니다. 눈보다도 제일 빠른 것이 듣는 거예요. 귀보다, 눈보다도 먼저 물어. 각이 안테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자라는 귀에다가 해가지고 입고 눈과 귀가 합해가서 왕이 된 것이 홀리 매니 왕이 된 말이다. 왕지 왕지 입이 왕되고 그다음에 눈이 왕되고 귀가 왕되고 나 이런 얘기 하면 앞으로 전부 다 할 말도 많지. 그렇게 알고 모구의 오관을 보호하고 생각의 오관을 가려서 직관의 주인자를 지켜 살 수 있는 도리를 어떻게 깨치냐 하는 것이 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적인 사랑, 횡적인 수평세계 위에 두 점을 연결시킨 것은 손이지 그저 선은 조화 없어. 두 점이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중앙을 갖다 놓아야 여기서서의 둘이 딱 같이 될 수 있지만 중앙을 모르는 것에 대해 길고 자라 영원히 하나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점을 연결시키는 선이라고 했는데 선의 중심이 그것은 공중세계의 허공세계의 허공, 허공세계지만 그것이 이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확대해가지고 도망가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전부 다 23으로 말해봐 공간 세계를 지닐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게 부자. 부활포적의 갈머리야 하나 중심 없는 이 네 군 이 사방을 죽은 사람들과 한 입을 가진 편안한 집 가운데 부자가 그렇잖아. 그 사람 빼놓고 들 것이 없어. 복대 주머니야. 볼시병원의 하나의 입, 사방과 마찬가지. 예? 천정궁이라도 마찬가지.
두 사람이 하나 돼. 천일국이라는 마을 만대에 자기들이 찾아서 모시아를 그 나라를 만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놔놓고 발길로 차버린 배들 평화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어떻게 죽나 보라고. 평화대사야 하는 양분들 거지 패들 아톨리교 못 사는 거지 패들이 왕이 돼 왕자 같다고 왕손이 돼서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뭘 자기 있는 재산 팔아서 다 하더라도 나라가 그걸 원할 뿐이야. 하나 땅이 원하는 건데 몰라가지고 자기가 여기다 토일교 문청제에 만나가지고 팔아가지고 출세의 꿈꾸는 사람 많지만은 문청제에 자기 일적이 망하더라도 하늘의 복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밤잘 때에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만든 진빚을 다 갚아주고 이자까지 천대만대 수만대가 일대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게다 복을 가하같은 하나를 이루어서 알게 돼요. 문청제 망한다고 다 도망갔지만 지금은 다 찾아와가지고 문청제 옛날에 뭘 했습니다. 죽게 돼 가져가지고 지금 나 이제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이제 갈 것은 저 연계 가가지고 그들 성인 혈처들이 가진 것한 미완성 세계에 재료를 준비하기에 급급한 그분 앞에 자기들이 성인 대신 요구할 수 있는 후손의 책임은 성인들이 필요한 것을 내가 대신 보충 만들어 가지고 영계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마음 못 가진 사람은 일대 이후에 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우연찮은 세와요. 내가 금금은 그거 그만이요. 거기엔 평화대사 없어. 여러분 우리가 내 블랙홀에 있던 거 알죠? 그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거 들어가면 또 그런 전부 다 미친 광란의 무리들이 저 춤추다가 갈 줄 모르고 하는 거 돌격 패는 거잖아요. 다 알고 가고 알겠어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모구에 자동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자유활달한 세계를 그려가져가지고 식감이 예? 오관이 있는데 식감이 하나 가져가지고 하나 둘에 좋아해 저 새음터 그 대우주 가운데 헤엄쳐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러한 지각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사방 180도 이상 들어다가 올라다 보고 들어다 살 수 있는 목이 됐던 걸 고맙게 생각하고 목에 힘주고 사랑하고 살아가다 복을 놓지 않고 주인의 상속자가 되게 신나니라. 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기억하셔가지고 머리 모구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고 땀과 더불어 눈물과 더불어 피와 더불어 내 영양소를 말려가면서라도 내가 해방적 마음에 좋아해 왕자 몸에 좋아해 왕자의 해방한 나라가는 좋다 하든 새를 탔다는 얘기 아니야 좋다 그래가지고 기러기도 아니야 그게 뭔지 알아요? 타조는 그 새를 때리는 게 나쁜 말인데 이야 타조를 타게 되면 좋다 제일 아면 한 말과 말이죠. 새 중에 타조 이상 뭐요? 그좀 발이 미친지 알아요? 발이 두 발이지. 이 두 발이 이게 하면 들어가는데 말이야. 들어가는데 세 발은 뒤에서 이거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 그 때문에 소리가 콩콩콩콩 나면 뛰는 데서는 모래 발 먼저 뽀야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 그 다섯 손가락은 이 여기 이 메디 위에, 메디 이 밑에 하나가 있고, 여기에, 그죠. 한, 저, 브릿지문하고, 한자 한 봉상 들어갔던 때가 그 이상 안 들어가. 그러면서 자기 몸이
달릴 수 있는 지탄에서는 한 것으로 확실히 그려놓고 최대 실력 발휘하는 타도 타고도 어떤 새도 못 따라 어떤 말도 못 따라가리고 따라가리고 타조 내가 이제 우루과이 중국산거 보죠. 아르헨틴 여기 되면 브라질에 있었어요. 그 타조 알 까는 것도 3,000알 5,000알까지 까가져가지고 장사하려고 다 만들어 놨던데 요즘에 그 전성기 왔는데 그 장사해서 너무 니만만 남기기 때문에 이게 저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데 사막지대 가지고 전부 다 대문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어디 김윤사 지금 타종을 몇 마리 기르고 있나? 어? 범위가 한 400마리가 아, 브라질은 뭐 200마리도 못 기르게 하잖아. 아닙니다. 왜냐면 그, 법이 달라졌나? 예. 얼마든지. 예. 그럼 그, 김윤석은 돈 버려갔네. 알까는 공장 내가 만들어주지 않았어. 저는 또 저 내 하는 데서 부재도 될 텐데 말이야. 요즘 하와이 오라는데 하와이도 안 오려고 있잖아. 하와이에서 왔나? 어디서 왔나? 에? 하와이. 하와이는 일을 해와가지고 고맙게 또 선에서 또 갔습니다. 하와이. 일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니야. 또 저번에도. 그 다음에 저, 뭐다. 유정이, 유대는 그 보들루쟁 아니야. 에? 여금도 돼야 뭐야, 모금도 돼야. 에? 여금도가 뭐야? 그 폐안도에서 제일 쓰는 말이요. 뭐냐면 저, 혁명기들이 있어. 여분은 모범 될 수 있는 모범 난 도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보다 더 모범이 낫지. 모범 될 수 있는 유죄야. 그게 어디 노래자 가서 춤을 추고 그걸 잘하네. 유정 안에 거칠게. 네? 절교 없이 버들레야 뭐 절교 없다는 봄바람은 부는 대로 춤추잖아. 그 정관이니까 버들루지 정관이니까 잘하고 저 시기장도 얘기 잘하고 찾아가 가든 방문해가 잔첫날 미리 알고 가져가지고 지질 데 가서 감독을 하려고 야단하고 똑같은 튀다가 잘못해가지고 선 자기가 뭐 잘하다 봐서 하지 못하면서 선댔다가 방매를 선이 불거지는 노름 하기 쉬운 편이 인들의 형제끼리야. 이게 예? 네? 어디 사랑나는 애들도 전부 나무도 없는데 무슨 사랑나는 자 그래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구에 한알 대신한 기관을 불에 먹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물단지를 잘 보호해가지고 하늘 충신 연료 효자 충신에 전부 다 집을 집주인 될 수 있는 왕녀들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돼갔던 사람은 손으로 손 박수 한번 하자.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자매의 날 5대 강물이 합해 가져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는 일이 모리우의 원리 말씀과 합해 가져가지고 살게 되면 만사가 형통 아니할 수 없나니라. 아, 좋다. 아주 말은 좋다야 맞지. 톤이 맞아. 박자가 맞는다. 아주 좋다. 그래서 좋은 날로서 다 좋아할 수 있는 마음 다 자세를 준비했으니 안녕히 오늘 바랍니다. 10월달은 당연히 좋아하는 달이니 11월달은 새천년에 새출을 할 수 있는 새주인으로서 등장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주. 아,